자에 무엇 무엇 하자라는 수화가 붙었습니다. 자, 이 하자라는 수화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즉 오지를 펼치셔서요 이것을 어깨 뒤로 살짝 넘겨주는 듯한 모양입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자, 같이 가자, 가자.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같이 갑시다. 자, 어렵지 않지요? 네,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같이 갑시다. 자, 우리 고노상 씨께서 혼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같이 갑시다. 네, 다소 표현량이 긴 문장이 있어서 심적인 부담이 있으셨을 텐데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못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일지 오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두 손의 오지 등을 입 양옆에 댔다가 손목을 흔들며 내린 다음 날 수화를 합니다. 금요일, 깜짝. 일지 오지 끝을 맞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같은 모양의 왼손을 그 밑에 대면서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두 손을 동시에 펴니다. 깜짝. 이야기.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오른 팔꿈치를 왼 손바닥으로 받치고 전후로 두 번 흔듭니다. 이야기. 듣다. 오른 주먹에 일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그 끝이 오른쪽 귀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움직입니다. 듣다. 수아. 지문자 시옷, 우, 이응, 아를 차례로 합니다. 수아. 같이. 두 주먹에 일지를 펴서 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였다가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중앙으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맞댑니다. 같이. 저희가 기능적으로 수화를 배우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농인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농인의 언어에 대한 이질감 같은 걸 먼저 장벽하는 게 장벽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수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만날까요? 자, 굉장히 쉽네요. 자, 어디에서 만날까요? 마치 초기에 앞에서 배웠던 수화를 다시 배운 느낌인데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하면 되겠네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자, 어디에서 만날까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만날까요? 자, 고노상 씨께서 어디에서 만날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네, 잘해주셨습니다. 학교 앞에서 1시 반쯤 만납시다. 자, 학교. 학교 앞에서, 앞과 곳이라는 수화를 이어서 해줘야겠죠. 자, 1시 30분, 1시, 자, 분을 여기서 말할 때는 30분, 턱 밑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1시 30분쯤,
만납시다.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 앞에서 1시 반쯤 만납시다. 자, 김현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앞에서. 자, 학교라는 수와 배워 알고 계시고요. 앞에서 1시 30분쯤. 1시 30분. 자, 30이라는 숫자를 턱에서 살짝 댔다가 앞으로 내주시는 거예요. 30분이라는 수화입니다. 자, 학교 앞에서 1시 30분쯤 만납시다. 만나자 라고 하면 만납시다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에서 1시 반쯤 만납시다. 자, 권호상 씨께서 학교 앞에서 1시 반쯤 만납시다라는 수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에서 1시 반쯤에 만납시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같이 선물을 준비할까요? 배워볼까요? 자, 같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함께와 동요가 되겠습니다. 자, 선물 예전에 배웠는데요. 장식용 리본을 선물 포장해서 매는 동작이죠. 자, 선물 되겠습니다. 선물. 준비할까요? 자, 준비하다, 멋멋을 갖추다, 장만하다, 차리다와 동요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해보면 같이 선물을 준비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네, 같이 선물을 준비할까요? 라는 수화가 나왔네요. 자, 같이, 함께라고 사용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같이, 선물. 자, 선물이라는 수화는 왼손에 일지, 이지를 펴서 왼손의 바닥이 땅으로 향하게 하시고 오른손에 일지, 이지를 펴서 오른손의 바닥 또한 땅으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돌렸다가 위로 대주시는 겁니다. 리본을 묶는 모양이지요? 자, 선물. 선물 어렵지 않으시죠? 네, 선물. 같이 같이 선물을 준비할까요? 준비할까요? 자, 준비할까요? 준비하다라는 수화는 앞으로 나란히 하는 손 모양입니다. 그거로 조금 몸쪽으로 당겨와서 옆으로 한 번, 두 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준비할까요? 이렇게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선물을 준비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선물을 준비할까요? 자, 권호상 씨, 같이 선물을 준비할까요?